오케이, 처음으로 리발브 써봅니다. 스미스 앤 웨슨 357 매그넘. 138 스페셜. 오른쪽 최고 끝에만 맞았어. 오른쪽. 오케이, 357. 자, 이제 싱글 액션으로 해봐요. 방아쇠를, 오케이. 하나를 찍힌 오케이. 다음에. 잘 들어갔어. 빨간색 그러니까, 들어갔어. 그러니까 이제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 차이예요. 예. 네. 정 가운데 들어갔네 한 개. 357. 확실히 그게 잘 맞는데. 다음. 두 개 들어갔어. 두 개 들어갔어. 두 개 오른쪽. 세 개 들어갔네. 38. 한 번 더. 오케이, 땡. 자, 오늘 처음으로 357 매그넘 해보는 분이 많습니다. 돌아가는 저거는 38 스페셜. 38. 어디 있을지 말씀하시고. 아무거나, 아무거나. 357. 왼쪽 밑에 이제 되게 잘 적응하시면 돼. 왼쪽 아래쪽에. 뭐? 아, 더 안 돌아갔어. 아, 재밌다. 안 돌아가서 한번 하면 돼. 끝까지 돌아가야 돼. 그럼 이제 집에서 아니, 총을 제조하고 그렇게 당겨봐요. 38. 거기다 나무 기둥을 다. 아, 좋아해. 아, 네. 38. 저 메를 타겟 하시죠. 메를 타겟 해요. 메를 타겟 하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해보세요. 반칙인데 너무 아프거든요. 오, 굿. 왼쪽 위에. 예, 싱글로 하는 게 편해요. 네. 오, 내기하면 1등 하겠는데. 어이, 좌측 두 개 들어갔어. 오, 오 정중화. 죽인다, 예. 체질이네, 체질. 네 개. 아, 이 사격에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빨랐다. 얘가 자, 저도 타겟 맞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안 해본 건데. 이게 더블 액션이고 싱글 액션은 빵 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야. 한 손으로 쏠 수 있냐? 두 손으로 장전하고 쏠 수 있냐? 다 됐어. 공 맞추려고 위에 맞추니까 상탄 나더라고. 오케이, 이제 또 다른 거 할까요? 아, 저 수영탄에다가 저 타격제를 넣으면 되니까.